안녕하세요 여러분, 게임도의 세오입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야, 이거 샀습니다. 정말 큰맘 먹고 구매했습니다. 저번에 레고 슈퍼마리오 스타터팩 제가 보여드렸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생각보다 괜찮고 조립하는 재미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요. 바로 닌텐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레고 NES입니다. NES. 근데 이게 상당히 재밌는 게 본체만 있는 게 아니고요. 보시다시피 TV가 있어요. 레트로 TV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카트리지까지 레고로 조립할 수 있어서 상당히 재밌는 그런 제품이다. 이 레고 블럭들이 무려 2,646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 박스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조립하시는데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리는 엄청난 대수술이 필요한 그런 레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미컴 하면 또 저한테 또 추억이 있는 제품 아니겠습니까? 이 제품은 이제 현대 컴보이라고 해서 국내 이제 현대사에서 컴보이라는 이름으로 수입을 해가지고 국내에 또 팔았죠. 그래서 아무래도 국내 유저분들은 이 NES 디자인 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레고 돼 있고 밑에 오피셜 닌텐도 라이센스, 당연히 닌텐도 라이센스를 받았겠죠. 레고인데 돼 있고 하단에는 이렇게 마리오가 뛰어다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뒷면에는 뭐 이렇게 구성품이 어떻게 되어 있고 뭐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카트리지가 삽입이 된다, 지금 이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네요. 어, 뭐야, 와, 무슨 콘솔, 야 진짜 무슨 콘솔 언박싱 하는 것 같다. 플레이스테이션 4 프로 언박싱 할 때 느낌인데. 야, 블록 숫자 봐라. 와, 야, 이게 몇 봉지입니까 이게 지금. 야 여러분들, 난리 났습니다. 야, 이걸 언제 다 조립하냐? 와, 엄청납니다. 여긴 뭐가 들어있는 거야? 여기도 테이핑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도 레고가 들어있는데? 잠깐만. 아니! 어우! 일단, 이 어마무시한 설명서를 보십시오. 이게 설명서거든요? 이걸 보면서 조립을 해야 돼요. 야, 이게 무슨 레고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진짜. 아, 두 권이 있네. 이렇게 다 두 권이 있는데 한 권은 TV 매뉴얼이고요. 그리고 한 권은 이렇게 본체 매뉴얼입니다. 전 본체 먼저 조립을 해볼게요. 와, 이거 언제 조립하냐. 와, 미쳤다. 와, 이거 어린 애들이 게임하는 모습인데 지금 약간 성인들로 바뀌어가지고 레고를 쥐고 있는 이 모습으로 패러디한 모습이에요. NES에 대한 설명들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기에 대한 설명들 그런 것들도 같이 첨부해 놓은 거예요. 내부 기판이나 이런 모습까지 재현하려고 이렇게 굉장히 공을 들였네. 자, 한번 가봅시다. 1번부터 뜯으래요. 1번. 야, 이렇게 하니까 어릴 때 생각나네요. 어릴 때 이렇게 보면서 막 조립하고 이랬는데. 빨리 가봅시다. 이게 해보니까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잘못 끼면 또 골치 아파. 금방 하겠어. 뭐 껌이지. 이건 껌이에요. 대박이야. 와우, 뭔가 하나를 조립해서 내가 어떤 결과물을 하나 만든다는 그런 성취감 같은 게 확실하게 있어요. 아직까지는 순조롭다. 하지만 점점 머리가 아파지는 것 같아요. 이게 많아질수록 점점 머리가 아파지는 느낌이 납니다. 와, 기판 같죠 진짜 무슨. 딱 봐도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죠? 괜히 비싼 게 아니구나. 이게 29만 9,900원일 이유가 있네요. 자, 1번 조립 완료. 기판 같은 느낌. 이번에 속도를 좀 내볼게요. 제가 한번. 되게 신기하게 생긴 블록들이 있어요. 막 스프링 달려있잖아. 어? 아니, 신기하게 생겼잖아 이런 거. 와, 이렇게 넣는 거 봐요. 와, 야, 신기한데? 이렇게. 야, 이거 보세요. 이거 뚜껑 덮는 거야, 이렇게. 와, 와, 이거 대박이다. 그래서 이제 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지? 여기 이쪽 부분을 다 이렇게 덮어주자. 오, 딱 쏙 들어가. 와, 얘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기가 막히네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네. 야, 여러분들. 와, 이거 보십시오. 여기 고무가 실제로 들어가요, 이쪽에. 미쳤어. 여기 고무 들어가 있어, 지금. 이쪽에. 자, 얘를 여기다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얘를 되게 신박합니다. 이쪽에 공간 있죠? 여기다 연결하는 겁니다. 와, 이거 보십시오. 와, 이거 레전드 아닙니까? 이렇게 약간 세워야 돼. 왜 이렇게 세워야 되지? 아, 이게 카트리지가 들어가는 건가? 여기 카트리지 들어가나 봐. 보니까 이게 카트리지 들어가는 이쪽 구조인가 봐요. 그래서 약간 세워놔야 되네, 이렇게. 와, 씨, 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와, 이거 대박인데. 야, 이렇게 돼 있다가 열면 이렇게 열려가지고 카트리지 딱 끼우고 이렇게 닫으면 이렇게 되는 건가 봐. 이거 스프링이 그래서 있었구나 이쪽에. 와, 이거 미쳤다 이거. 아, 대박이지 않습니까? 와, 여기가 이렇게 고무로 돼 있고. 와,
이런 거 보면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이게 진짜 대박입니다. 이거 1pp도 딱 집어넣고 여기다가 리셋, 리셋이 여기 있잖아요. 파워가 여기죠. 이거 누르면 여기 불러왔으면 대박이었을 텐데. 아, 이제 슬슬 본체의 모습이, 위용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제 보통 이 뚜껑을 닫으면 될 것 같습니다. 비디오와 오디오 단자까지 이렇게 만들었죠. 비디오가 노란색, 오디오가 빨간색. 됐어. 야, 연결하면 작동될 것 같아. 미쳤어. 5번 도전은 저 빨리 점심 먹고 와서 하겠습니다. 아, 이게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자, 점심을 먹고 와서 열심히 조립을 한 결과 이것도 이렇게 다 조립해서 이렇게 꽂는 거예요. 와, 죽인다 이거. 대단해 진짜. 여기 만들어지는 거 보세요. 경악스럽지 않습니까? 점점 저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미친 듯이 일은 안 하고 레고만 조립하고 있었던 저의 모습. 자, 이쪽 옆면 벽면을 덮겠습니다. 방금 만든 벽을 이렇게. 와우! 옆에 완성. 아, 여기다가 싹. 자,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여러분들. 야, 보십시오. 자, 다음으로 카트리지. 바로 카트리지 가겠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기도 해요, 사실. 아, 빨리 끝내볼게요. 와, 여기도 이렇게. 모양은 진짜 느낌이 똑같다. 참, 카트리지를 이렇게 만든다는 게. 보시면은 이렇게 마리오 스티커예요. 아, 슈퍼 마리오 브라데스. 야, 슈퍼 마리오 브라데스. 옛날에는 안 되면 이렇게 불면 됐어요. 원래 넣어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야 되거든. 닌텐도 게임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이거는 레전드입니다. 이거, 야, 기가 막힙니다. 와, 귀여워. 씨, 미쳤다. 야, 이거 이거지. 응? 나 안 봐도 할 수 있겠다. 매뉴얼 안 봐도 할 수 있어. 이게 바로 레고의 상상력인가? A, B 버튼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점점 완성이 되어간다. 오케이. 야! 자, 게임하자. 빠방빵 빠방빵 도도도도도동 도도동 똥똥똥똥똥 도도도도도도도도동. 근데 하지만 TV가 없다. 네, 하고 싶어도 TV가 없어. 이게 TV가 있어야 진짜 하는 건데. 이렇게 NES 본체와 컨트롤러 그리고 카트리지까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TV 조립해 봐야겠죠? 닌텐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TV입니다. TV 돌리면은 이렇게 이제 스테이지가 진행되듯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자, 어쨌든 빨리 조립 시작해 볼게요. 아마 이게 TV 밑바닥 그 기판을 만드는 거겠죠? 레고랑 콜라보를 하다니 참, 닌텐도. 네, 이제 스피드가 확실히 아까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오, 이거 봐. 야, 이거 돌아가는 거 봐. 야, 이렇게 돌아가죠. 와, 이거 보십시오. 야, 이게 진짜 보통이 아니네. TV가 훨씬 더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조립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게 지금 종이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게 PDF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조립을 하다 보면 좀 창의력이 많이 올라갈 것 같긴 해요. 이게 뭔가 이렇게 조립되는 느낌들이. 어렸을 때 왜 그렇게 부모님들이 레고를 많이 사주셨는지 알 것 같아. 내 레고도 어렸을 때도 웬만한 집에 가면 하나씩 있었던 것 같아, 레고가.
야,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완전 아이가 도움 없이 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어른이 같이 도와주시면서 같이 조립해 보시면은 상당히 아이도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닌가. 근데 뭔가 완성돼 가고 있는 느낌 들긴 하는데 아직도 멀었다니 충격적입니다. 야, 근데 거의 다 된 것 같은데도 뭐가 이렇게 많아? 아니, 희한하네.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이게 안테나거든요? 되게 재밌죠? 이렇게 안테나를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TV 켤 때만 안테나를 빼는 거지. 지금 TV 뒤쪽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딱 들어가주네요. 와, TV 같다 진짜. 이렇게 하니까 와, 진짜 TV가 됐어. 레일이 나옵니다. 야, 이게 여기서부터 노가다구나. 30개를 껴야 된대요. 셋, 넷, 다섯, 여섯, 7. 와, 이렇게 엄청 길죠? 이게 뭘까? 여기다 왜 이렇게 자꾸 이거 붙이는 걸까? 화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블럭이 이렇게 하나하나 들어가서 화면이 이렇게 구성되는 거죠. 참 이런 거는 아이디어는 좋아. 그러면 토관. 얍. 토관 됐죠? 이제 얼추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이쪽 하고. 야, 이런 식으로 됐죠? 야, 죽인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원리가 여기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야우, 됐어. 야, 이게 제가 지금 며칠 동안 조립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야, 이거 빨리 좀 올려라, NES 이거 레고 나온 지가 언젠데. 저도 빨리 올리고 싶죠. 그런데 시간이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 정도까지 조립을 해놨습니다 지금. 대박이죠? TV 전면까지 제작을 했다 이겁니다. 참, 제가 레고 NES 조립하면서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요즘 뭐 차세대기가 아주 차세대기 소식이 난리지 않습니까? 지금 뭐 엑스박스가 뭐 베데스다 인수하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차세대기 전쟁이 심상치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와우, 이게 진짜 플스가 많이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연히 플스 사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아니 엑스박스가 갑자기 막 이래버리니까. 지금 뭐 레고 조립하면서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이거 조립하면서도 닌텐도는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번 차세대기 전쟁이 저는 플스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은 했지만, 야, 마소가 이렇게 세게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많은 기업들이 서로 경쟁을 해줘야 우리 유저들이 더 품질 높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은 좋은 것이다. 여기에 이게 볼륨 올리고 줄이는 이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밝기, 그리고 콘트라스트. 야, 옛날 TV는 진짜 이렇게 돌려가지고 명암 조절하고 막 밝기 조절하고 이랬잖아요. 진짜 다들 옛날 TV 써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빠밤빰 빠밤빰 빰. 딱 여기다가 이렇게 꽂으면 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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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도동 따다다다다당 이렇게 올라가죠. 빰빠밤 깔끔하게. 야, 와하, 고모. 빠밤밤 빠밤밤 기운해요 이렇게. 야, 아주 그냥 딱 들어가. 한 치의 오차가 없어. 이쪽도 덮어주고요. 좋았어. 이걸로 이렇게, 야, 짜잔. 바닥에 이것도 달아줘야 됩니다. 야, 이제 얘를 세우면은 끝이다. 됐어. 올렸어. 됐다. 와우. 보시면 돌려볼게요. 야! 오! 와, 이거 신기하다. 빠밤빰. 별 먹었어.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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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소리 그대로 나요. 딸깍딸깍.
레고 마리오를 한번 연동 한번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제가 저번에 조립했던 마리오를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이 TV에 연동을 시키면은 마리오에서 이 스테이지의 소리를 내줘요. 아마 이거 보시면은 다들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돌리면은 이쪽에 컬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빨간색 나왔다가 파란색 나왔다가, 그러니까 여기에 반응을 하는 거야. 이제 이쪽 컬러에 반응해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굉장히 독특하고 재밌네요. 레고 마리오 타임 렛츠 고. 4번으로 돌려야 돼. 4번으로 먼저 여기다 센서에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 올리면 됩니다. 밟고 버섯 먹고 코인 먹고 쏙쏙 밟고 별 안 나와. 별 있다. 별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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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꽂고요. 카트리지를 집어넣어 줍니다. 집어넣고 눌러주고 닫고 연결했어. 이렇게 잡고 하는 거야. 어, 가자. 야, 옛날 생각난다. 진짜 이거 보는 것만 해도 옛날 생각이 나네. 옛날에 진짜 이렇게 게임했었는데. 이 레고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떠나서 닌텐도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닌텐도 슈퍼마리오 게임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아마 상당한 만족감을 가지고 조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건 역시 가격입니다. 원래 레고가 다른 제품들도 굉장히 가격대가 있는 걸로 유명한데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비싼 가격이에요. 299,000원이기 때문에 299,900원이기 때문에 저는 조립하고 보니까 뭐 값어치를 한다 라고 생각이 들지만 일반적인 유저분들은 솔직히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오 스타터팩 같은 경우에는 79,900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살만한 그런 가격대이긴 하지만 지금 품절 상태이고 또 이제 이걸 사게 되면 또 얘까지 욕심나게 되는 또 그런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하실 때 상당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이거 다 조립하고 나니까 와 이거 쿠파성이나 새로운 확장팩들 구매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와 이거 땡긴다. 어쨌든 저희가 준비한 수선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 다양한 언박싱, 리뷰가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제품 언박싱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